가장 먼저 오츠키 히비키와 사츠키 에나의 신작입니다. 실연당한 사츠키 에나를 위해 온천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의 백합물입니다. 설정상 두 사람이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하여튼 이쪽 세계관의 거장과 새롭게 떠오르는 거장의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두 거장의 화려한 공수전환이나 강약조절 등 확실히 다른 여배우들보다 하비키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쪽 장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패스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모리사와 카나의 신작입니다. 집에서 전구를 갈다가 떨어져 허리를 다치는 바람의 치료를 위해서 출장 마사지를 부르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한때 잠깐 유행했던 출장 마사지 시리즈 작품이며 기존 시리즈나 모리사와 카나의 기존 작품들과 딱히 차별화된 점은 없습니다. 엄청난 작품 수를 찍고 있는 모리사와 카나이기에 예전 작품을 재탕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쁘지는 않으나 추천해드리기 어려운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타치바나 메리의 신작입니다. 자연 임신 가능성이 없어 고민하던 부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님이 올라오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훈훈한 가족 드라마입니다. 역시나 시아버지로 토오루가 나와서 걸으실 분들은 미리 걸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시아버지 장르와 크게 다를 건 없었으나 욕실씬에서 노란 조명을 활용한 게 괜찮았습니다. 거기에 평범할 수 있는 작품을 타치바나 메리의 연기력으로 작품의 재미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타치바나 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다음은 쿠라모토 스미레의 신작입니다. 믿었던 친구가 갑자기 남자들을 집으로 불러서 참교육 시켜준다는 작품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시리즈로 특히 SOD 쪽에서 많이 찍었던 시리즈입니다. 배신하는 친구로는 아오이 레나가 거의 고정이었는데 아오이 레나는 이제 배우를 은퇴하고 감독을 하기에 잠깐 나오고 분량은 적습니다. 메인 장르가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장르이다 보니 이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쿠로카와 스미레의 신작입니다. 호텔에서 일하던 스미레는 어느 날 갑자기 손님에게 심한 일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바로 어릴 적 헤어진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역시 일본스러운 막장 드라마 작품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스토리가 막장일수록 명작이 탄생합니다. 드라마 작품 한정이라면 올 하반기 최고의 드라마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촬영이나 브금, 스토리 전개 등이 무슨 단편영화처럼 찍어놨습니다. 막장이면 막장일수록 명작이 탄생하는 일본 업계의 작품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토카 아카리의 신작입니다. 이 작품이 첫 번째 드라마 작품이며 싫어하는 상사와의 출장 시리즈 작품입니다. 워낙에 첫 번째 드라마 작품으로 하는 시리즈이기도 하고 누가 나와도 평탄은 하는 시리즈이기에 큰 부담이 받던 신작이었습니다. 이 작품도 기본에 충실하게 출장 시리즈의 포인트들을 잘 살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욕실신에서 지나치게 몸매 관리가 안 된 게 보였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어느 정도 선을 넘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몸매 관리가 시급해 보이는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야마테 리아의 신작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에스테틱 시리즈 작품입니다. 그러나 야마테 리아이기에 끝까지 봤는데 역시나 기존 시리즈 작품들과 다르게 없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야마테 리아의 픽인지는 몰라도 뜬금없이 처음에 사메지마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피지컬 최강자라 불리던 야마테 리아였지만 최근에는 말도 안 되는 피지컬의 신인들이 자꾸 쏟아지면서 일본에서의 판매 랭킹도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무언가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오쿠다 사키의 신작입니다. 회사에서는 일도 잘하고 모든 게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지만 딱 한 가지 술버릇이 너무나도 나쁜 상사와의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술에 취해 도라이 같은 연기를 정말 열심히 소화했는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전체적인 작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도라이 연기를 하는 오쿠다 사키가 정말 좀 불편할 정도로 부담스러웠습니다. 오히려 과한 연기가 독이 되지 않았나 싶은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호시미야 이치카의 신작입니다. 없는 돈으로 고민 끝에 불렀지만 처음에는 꽝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엄청난 에이스였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설정은 일단 제껴두고 전체적인 작품을 보자면 일단 안경도 상당히 심히 부담스러운 안경을 쓰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간에 이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본인의 필살기이자 치트키라 불리는 스타킹을 꺼냅니다. 그러나 스타킹 원툴이라는 호시미야 이치카의 스타킹으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은 코지마 미나미의 신작입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자를 만났지만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자 남자가 술을 마시고 복수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딱히 설정은 있지만 그냥 출장 시리즈 같은 느낌도 나고 스토리가 딱히 중요하지 않은 작품입니다. 코지마 미나미 하면 앵앵거리는 목소리 말고도 또 다른 포인트가 있죠. 이 작품에서 그 포인트가 너무 지나치게 확보입니다. 너무 수북해서 진심으로 수치라도 좀 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나나치모리 리리의 신작입니다. 드레스 제작 회사에서 일하는 리리가 갑자기 모델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기존의 수영복 모델 시리즈에서 수영복 말고 드레스로 바뀐 작품입니다. 역시나 기본적으로 일대 다수화의 전투를 포함하고 있고 오랜만에 젊은 남자랑 하나 했는데 역시 틀탕 남자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나나치모리 리리는 연기나 어느 부분 하나 빠짐없이 출중한 여배우이기에 전체적으로 괜찮은 신작이었지만 그렇다고 정말 꿀잼이었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츠바사 마이의 신작입니다. 인기 리포터인 그녀는 취재 후 항상 열심히 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상황극 같은 느낌의 작품으로 남자 배우들 설정이 오히려 살짝 웃겼던 신작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츠바사 마이의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남자 배우들이 출연하는데 딱히 색다른 느낌도 없었고 그냥 츠바사 마이의 스키니진을 입은 각선미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츠바사 마이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평가하는데 츠바사 마이도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니토리 히나의 신작입니다. 직장 상사 역할로 신입사원의 사수 역할로 나오는 작품입니다. 니토리 히나가 상사 역할이라 조금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와 전혀 안 어울렸고 작품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물을 하려고 했으면 좀 다른 설정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니토리 히나는 지금까지 지켜봐 왔지만 조만간 이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아오이 치카사의 신작입니다. 간호사 아닌 내과의사 컨셉의 작품입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간호사보다 의사 컨셉이라 뭐 다를까 했지만 역시나 간호사 시리즈와 별다를 건 없습니다. 그냥 세트만 병원일 뿐 기존의 플레이물과 다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사라는 컨셉임에도 불구하고 속옷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나이를 먹을수록 농염함이 더 묻어나는 아오이 치카사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쿠로시마 레이의 신작입니다. 플레이물이며 확실히 점점 성장하는 게 보였던 신작이었습니다. 드라마 작품이 나와봐야 조금 더 확실해지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유망주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쁘긴 이쁜데 몇몇 장면에서는 조금 애매하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기대하고 있는 유망주 중 한 명입니다. 다음은 니토 사야카의 신작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작품입니다. 역시나 기존에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플레이에 도전한다는 신인들이라면 무조건 하는 컨셉의 작품입니다. 데뷔작에서 S1보다는 마돈나 같다는 느낌이 강했지만 워낙에 피지컬이 뛰어나 괜찮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번 신작을 보니 마돈나에서도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갑자기 금노화라도 된 것일까요? 계약 종료 후 마돈나로의 이적 예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데뷔한 미타 마린의 데뷔작입니다. 수수한 미소녀라는 컨셉으로 유명해지고 싶다고 합니다. 계속 웃는 상이라 귀엽기는 했습니다. 작품을 다 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은 수수하고 귀엽고 밝긴 한데 S1에 어울리는 신인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또 애매한 것 같기도 합니다. S1보다는 뭔가 무디지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포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신인이니까 앞으로 기대해보고 지켜봅시다. 3분 휴지. 이상 S1과 기타 레이블의 신작 소개였습니다. S1 신작들 중에서 도저히 쓸 수 있는 장면이 없어서 제외한 신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영상에 빠진 신작들을 추천해드립니다. 플레이몰이라 그런지 정말 쓸 수 있는 장면들이 없었습니다. 제 채널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구독하시고 구독으로 들어가시면 지난 영상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 휴지였습니다.